최근 긴급자금 용도로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 꿀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 해지하기보다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약 환급금은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돈이지만 사업비 차감 등을 이유로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에는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납입료의 감액 완납 등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